오늘도 우리 미래가 걱정되는 경제 관련 뉴스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도 안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습니다. 번갈아 가며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했던 반도체와 휴대폰이 모두 부진하고 일본발 위기가 얼마나 갈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투톤 모두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반도체를 팔아 3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11분기 만에 최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익성 부분에선 더 악화되는 걸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신 PC가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성능 서버를 좀 투자를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휴대폰은 2분기 8,300만 대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만 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1%나 급감했습니다. 중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가 늘고 마케팅 비용이 많아진 탓입니다. 하반기 전망은 한마디로 불확실입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입니다. 새로운 허가 절차에 따른 그런 부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현재와 미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가 석 달 만에 다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은 6분기 연속 사상 최장 기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영되는 다음 달 산업 지표는 더 악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